고생하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누구야? 요즘 진짜 젊은 애들도 프로페시아 먹더라고. 깜짝 놀랐어. 응? 뭘 먹어요? 프로페시아. 아 그게 이거 탈모 그거요. 다른 이름으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더라? 처음 들어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방송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네. 방송 되고 뭐, 있습니다. 방송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사진. 그 실물은 없는 거지? 그냥. 아, 제가 나중에 뽑아 드릴게요. 아니, 안 뽑은 건 상관없고, 뽑지 마. 그냥 그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뽑아놨다고. 아니, 제가 스캔만 받아가지고. 아, 나중에 뽑아 드릴게요. 제가 뽑아 드릴게요. 아, 우리 식당도 없어서 우리도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식당이요? 아, 식당 공사 중이라서. 10월 말까지 공사 중. 아, 밑에요? 응. 왜요? 그거 또 리모델링 한다고. 아, 리모델링? 네. 메뉴가 좀 바뀌려나? 그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쪽 그 상가 때문에 오픈하면서 그래도 이제 공사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돈 밑에 무슨 외국식당 동부리인가 뭐 들어왔다 그러는데 비슷한 거 뭐 동부리가 아니라 옥트로? 옥트로인가요? 옥트로인가요? 우리 한국 봤잖아. 규카츠 먹는 거. 아, 규카츠. 이름은 있어. 성우 이름이 따로 있어. 맞아요. 아, 뭐였지? 그거랑 소이 연남. 그거랑 섹시한. 우리 한국에 별로 상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알았어요. 정말 잘 가요. 네. 먹으려는데 다 먹게 되네. 청취율서 잘 부탁드립니다. 나 오늘 오는 건가? 네? 네. 네, 맞습니다.
한 건 다 빨리 버려. 그런 상관이 없나? 한번 껐다 켜줄 수 있겠네. 네. 네, 이렇게 줘. 또 이렇게 해서 그래. 쓰리샷? 아니, 원래 쓰리샷이었지? 주사의 관찰 부탁드립니다. 이건 구워 먹어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전 설명만 살짝 안녕하세요. 오프닝 먼저 따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드리. 머리 자르셨네. 머리 잘린 거 아니야? 샴푸 광고를 못한 거. 머리부터 궁금한데. 10월 18일 수요일 이번 주 오프닝입니다. 숙보 24인조 트리플 S 네 번째 조합 에볼루션으로 활동 시작. 김윤, 앨범 위해 긴머리 싹둑. 인사하는 느낌, 인사하는 느낌이 뭔가 사고, 또 사고 치러 온 사고를 잔뜩 치고 온 오늘은 사고 치면 진짜 안 돼요 표정으로 온 느낌인데 밝은 느낌은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신곡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볼루션 인빈서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24인조 트리플 S 네 번째 조합 에볼루션으로 활동 시작 김유연 앨범 위에 긴 머리 싹둑이었습니다. 완전체 데뷔 이후 매번 새로운 디멘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 번째 조합 8인조 걸그룹 에볼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베텐에 트리플 S 멤버들이 자주 오셔서 그런지 멤버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특히 김유연 씨는 이번에 단발로 스타일을 싹 변신해서 색다른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저희 베텐에 왔을 때 샴푸 광고를 찍고 머리를 절대 안 자르고 싶다라고까지 했던 분인데 어쩌다가 단발좌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트리플 S 오프닝 곡으로 틀어드렸는데 에볼루션의 인빈서블도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활동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인데 청출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망스러운 박문성위원의 목소리에 달달한 걸그룹 목소리를 얹은 비참 코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오는 트리플S의 새로운 디멘션 에볼루션으로 돌아온 베텐 한정 띨띨좌 똘똘좌 유연 씨가 독한 멘트 장전하고 놀러 왔으니까 비참 특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록방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체크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도 하시고 보면서 들어보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비참 코너가 스페셜로 진행돼서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갑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배성재입니다. 곡은 에볼루션 인빈서블. 시브리아. 근데 앞에도 그럼 바꿔야겠네. 네. 그래서 지금 어디 말씀하셨는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은 에볼루션의 인빈시블 드렸습니다. 이 문장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 문장입니다. 매번 오케이.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트리플 S 오프닝 곡으로 틀어드렸는데 에볼루션의 인빈시블 많은 사랑받고 좋은 활동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에볼루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셨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네, 여기.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일단 아니에요. 아니죠? 아. 네, 죄송합니다. 혼자 와가지고 약간 아, 그러셨어요? 긴장한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왔다가 뭐 이렇게 주의를 받거나 또 그런 건 있나요? 이사님이 잘 봤다고. 잘 봤. 아저씨. 칭찬. 네, 그 9월 8일 이게 네. 되게 자기는 인상 깊었다고 하셨어요. 인상 깊었다는 건 뭐 이렇게 누가 기죽이고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좋아하셨어요? 와우, 다행. 이사님이 약간 뭐 비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잘 봤다? 막 이런 느낌을 한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다행히 그때 9월이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10월이어가지고. 맞아요. 머리는 왜 근데? 잘렸어요. 그때 머리 자르기 그렇게 싫다고 하시더니. 네. 근데 뭐 자르라고 하셨나요, 위에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잘렸어요. 잘렸어요? 예, 의사를 물어보시긴 했는데 네. 이제 네. 어, 넌 단발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네. 샵에 가니까 오늘 유연히 커트합니다. 오늘 유연히 커트합니다. 오늘 샵에서 했는데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세상이. 제 마음처럼 잘 안 흘러가가지고 두발 검사 당하셨구나. 대표님이 시키시는 거면 해야죠. 어. 네. 샴푸 모델 하고 싶었는데 하긴 뭐 단발이 샴푸 모델 또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아니요. 아니에요? 단발 샴푸 모델 없나요? 못 본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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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프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를 그냥. 네. 아니, 그게 저,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에볼루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방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에볼루션 몇 명이죠? 8명이요. 8명. 이거 무슨 코너인지 알 들으셨어요? 아, 팬분들께서 네네. 연애 얘기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약간 TV에 많이 나오는 연애 참견이나 뭐 이런 달달한 그런 게 아니라 아. 약간 모쏠들의 아. 연애 얘기라서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서 아 이게 설명하니까 더 부끄럽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기대하면서 한두 개 하다 보면 좀 적응이 되실 거예요. 아, 아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너 시작하겠습니다. 너 벌 받으러 온 거야. 늦었어요, 너무 저희 방송 코너마다 다 잘해 주셔가지고 혹시 여기도 하실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아. 한번.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하시면 돼요. 네, 박문성 선배님. 아, 네, 이따 시작하면.
에볼루션 미니 앨범 나왔는데 앨범 486장만 사주세요. 사비로요. 네? 486? 이거 무슨 뜻이죠? 성재 오빠 지금 방송할 때야? 에볼루션 인비시블 스트리밍 돌려. 우리 사이 이 정도는 당연하잖아. 우리 사이? 이거 무슨 뜻이죠? 과연 그녀의 행동,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 의미인지 궁금하시... 뭐하는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죄송해요. 하나 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을 했네. 뭐가 없었어? 이게 네. 뭐야? 그게 글자가 빠졌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네네. 아, 그 의미인지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죄송합니다. 아, 대본 이슈. 이 정도면 아, 자동완성해요. 제가 애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예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문성 선배님, 에볼루션 미니 앨범 나왔는데 앨범 486장만 사주세요. 사비로요. 네? 486? 이거 무슨 뜻이죠? 성재 오빠, 지금 방송할 때야? 에볼루션 인빈시블 스트리밍 돌려. 우리 사이 이 정도는 당연하잖아. 우리 사이? 이거 무슨 뜻이죠? 과연 그녀의 행동,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면 사연 쓰십시오. 모쏠, 솔로, 싱글들이 궁금해하는 의미를 찾아드리고 정신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비참 스페셜! 너의 의미. 자, 비참 스페셜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에 대한 궁금증, 신비감 전혀 없는 분이죠. 베텐의 대표 고인물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신비스럽고 도도한 도시 여자가 되고 싶지만 개그 포지션이 베텐에서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띨띨자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제는 똘똘자로 불리는 분, 트리플 S에서 에볼루션으로 돌아온 천하무적 인빈시블 그녀 김유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베텐의 트리플 S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뭔가 가족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아, 근데 되게 전 살면서 되게 오랜만에 선배님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좋아요. 항상 편집하는 PD들한테만 듣다가 그죠? 예. 자, 올해만 유현 씨는 베텐에 벌써 세 번째 출연을 하고 있고 올 때마다 베텐을 빵빵 터뜨려가지고 걸그룹이 이렇게 웃기는 멤버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막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게 다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너가 좀 하드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긴장이 저희도 돼요. 이거 괜찮으실까?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실까? 자, 그 혼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긴장돼요. 긴장돼요? 저 원래 혼자 잘 못해요. 아, 혼자는 잘 못해요? 네. 약간 다른 멤버들이 좀 깔아줘야 되나요?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네. 아, 저희가 불안... 아니요, 불안정하진 않은데. 이게 약간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아, 가시방석. 가시방석. 아, 날카로운 느낌이 가시방석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희 보고 날카롭다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날카롭게 얘기했나? 아니 그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지 못한 안정적 다 그게 그거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시적 표현이었네요 날카로운 느낌 이게 가시방석을 얘기하는 자 어휘력 좋습니다 옆에는 축구 해설자인 박문성 해설위원 뭐 축구 노이어 골키퍼를 제일 좋아한다고 예전에 얘기하셨어요 하필 스키 타다가 다친 분을. 네. 진짜요? 몰랐어요. 뭐 최근엔 못 봤을 수 있지만. 아, 네, 그렇네요. 예. 병원에 있으니까. 왜 자꾸 더 가시방석을 만들어요? 병원에 있으시고. 예. 지금은 훈련하고 있어요. 아, 훈련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고 하여튼 박문성 형 트리플 S 전혀 모르시잖아요. 아, 왜, 왜요? 뭘 하세요? 네? 뭘 하세요? 트리플 S. 예. 좋죠. 예. 그래요. 예.
자, 이번에 트리플S가 새로운 디멘션, 유닛이거든요. 에볼루션으로 컴백했는데 스타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현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텐에서 죽어도 긴 생머리만 유지하고 싶다. 컬러도 안 바꾸고. 아, 그러니까 바꾸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긴 생머리를 똑단발로 지금 바꾸셨는데 이런 파격 변신을 그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도 살짝 울고 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아, 진짜로? 네. 오늘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울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오늘 네. 거울 보고 또. 네. 아, 아니 이거를 뭐 누가 정해 주나요? 보통 스타일을? 컨셉이 정해지면 이제 잘 모릅니다. 아, 8명의 디멘션 멤버인데 이번 활동 컨셉이 뭔데요? 깨지지 않는 자.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한 네. 강인한. 근데 지금 머리 때문에 자가 깨졌다고. 아, 아니 근데 컨셉 네. 그러니까 센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긴 생머리에 뭔가 그 하늘하늘하고 여린 느낌보다는 좀 뭔가 단발. 아하. 근데 저만 잘리고 나머지는 다 예쁘게 다 이렇게 리본 달고 이러고 있고 저만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머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파요. 사장님이 뭔가 그때 베텐에서 그 포부를 듣고 네. 자르려고 뭔가 각을 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대표님 근데 좋은 분이세요. 알아요. 좋은 분이시긴 한데 네. 보복성. 네. 예. 아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단발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보내주셨습니다. JH3607님. 유현님 지난번에 검은색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샴푸 광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단발자가 돼서 돌아오셨네요. 단발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단발 변신은 본인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압박이 있었나요? 네. 압박도 아니고 그냥 그날 그냥 잘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네요. 네. 저는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전 단발 싫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코멘트가 있나요? 근데 예. 노코멘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인비시블을 하는 내 자신은 단발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아, 내 단발의 인민수부 활동한 모습은 좋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의 그 김유현으로서의 단발은 싫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덜 대변해드리고요. 가시방석인데 거의 대표님이랑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RW0908님 5월에 너까지 마피아 나왔을 때 컴백 스포하고 9월이라고 했었는데 10월, 11월, 12월, 8월, 7월, 6월 막 이랬는데 10월이었어요. 네. 예. 밀렸습니다. 그때 9월이라고 해서 밀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 또 네. 나올 뻔했군요. 아니요, 네. 그냥 가끔 밀려요 원래. 아, 그 정도로.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원래 좀 대표님이 완벽주의셔가지고 이제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조금 이게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단발 오래 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단발 오래 유지할 것 같다고. 예예. 자, 권8.8님. 베텐에서 별명이 생긴다는 건 진짜 청취자들이 애정하는 게스트란 뜻인데 띨띨좌 똘똘좌 이런 별명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여운 것 같아요. 저 근데 그냥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긴 해요. 이게 뭐냐고. 너 왜 띨띨좌라고 네. 불리니? 이렇게. 오늘 약간 똘똘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가끔 댓글 같은 데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감사해요. 뭐? 그냥 네. 아 좌가 붙어서? 아 모르겠어요. 그냥 좀 뭐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띨띨이 더 귀엽지 않아요? 띨띨이 더 좋아요? 네. 그래요? 저는 기분 나쁘실까 봐. 또 부모님이 또 기분 나쁘실 거야. 일부러 똘똘좌로 살짝 바꿔드린 건데. 아니요. 엄마도 저한테 많이 좀 네. 아, 띨띨하다 그래요? 네, 아니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띨띨하다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네. 띨띨하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좀 정의가 똘똘하다는 것보다 띨띨하다는 게 정가지. 그렇군요. 진짜. 근데 사실 실제로는 똘똘하신데 어허. 띨띨한 면이 가끔 나오는 거라서. 아, 더 멋있죠. 그래. 저희도 띨띨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대 여신이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마 피셜이니까 그러면 네, 띨띨저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에볼루션의 인빈시블. 자, 어떤 곡인지 설명과 함께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의 이번 앨범 무적은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깨지지 않는 자아를 표현한 앨범이고 타이틀은 인빈시블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그니까 제가 외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 써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좀 노래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어... 네. 무적? 네. 무적이라는 의미가 뭐. 네 이게 저희가 유닛이 두 개인데 네네. 앞에 팀이 무한이고 저희가 무적이에요. 어, 무한과 무적. 네. 어, 아,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멘탈은 깨진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아, 괜찮네요. 예. 옆에 있는 박문성 의원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약간 아저씨 팬이라고 볼 수 있으면 아저씨 팬들이 이 노래에 흠뻑 빠질 수 있게 좀 영업을 해주신다면.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네. 그 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왜요? 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왜요? 뭔가 약간 제 플레이리스트 보여드릴까요? 저도 다 들어요. 아니, 저희 아니 그런 뭐 저는 뭐 김광성 노래만 저희 이미 저희 이미 첫 곡으로 틀었어요. 아 그래서 이 첫 곡으로 틀었고 저희도 저희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그 최신 가요 100 같은 거를 많이 틀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아니 이게 약간 노래가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히 그러니까 약간 좀 히익밖에 설명이 안 돼. 네. 이게 아 그게 이게 어른분들께도 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저는 막 확신은 없는데 일단 네네. 그러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어,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엄마는 사실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셔. 제가 옛날에 막 그 데모 같은 게 오면 엄마한테 먼저 들려드리는데 예, 예. 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냥 예, 예. 잘 모르겠다 뭐 좋겠지 뭐 대표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거. 네 그냥 이렇게 음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궁금하긴 하네요 이러니까. 홍보 타임이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한 소절 뭐 본인 파트든 아니든 이렇게 영화 곡성에 나왔었나? 이게 약간 빛의 그러니까 잘 깨지면 안 돼요? 하는 노래예요. 아, 아 하는. 네. 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들어주세요. 그냥 좋은 노래가 아니라 어려운 노래. 어려운 노래다. 아 이게 음악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신나는 건가요 느낌은? 유행하는 비트라고 하셨는데 아하 네 그렇대요. 요즘 많이 쓰는 비트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명을 못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키 아 네 꿈에 나오겠다 키 예. 근데 아, 진짜 노래 좋아요. 그래요? 네 어허 변기영이 황변기 선생님이냐고 미국 만드시죠? 예, 변기영이 지금 도넛 만들고 계실 듯이라고 아. 예, 폭격기냐? 너무 궁금하다. 근데 진짜,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진짜. 저 지금 방송 미칠 것 같아. 오늘 그 첫 곡으로 틀었지만 퇴근하면서 또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배텐 근본 코너 비연의 챔피언 쓰기 날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이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유현 씨 소개해주세요. 비연의 챔피언스인가요? 네네. 챔피언스 리그 솔로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고요. 비참 특집 너의 의미 코너로 함께합니다. 상대 이성의 행동, 말, 눈빛을 보고 너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의미인지 딱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는 응원의 선물 커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의 이 코너는 어떻게 보면 연애 코치를 해주는 그런 코너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넓게 보면 광의로 보면 유현 씨는 연애 스타일이나 뭐 연애 조언 이런 스타일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전 모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애 조언이나 이런 상담 해준 적이 있나요? 아 제가 상담을 잘해요. 상담을 잘해요? 네. 모쏠인데? 책으로 배워가지고. 어허 끼잉 다시 물어보세요. 넘어가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조언을 하세요? 뭔가 저는 헤어져라. 헤어져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약간 단칼에 네. 쿨하게 얘기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 얘는 아니다. 얘는 맞다.
네가 잘못했다. 어. 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 네. 아 그거 좋다. 그래요. 그거 좋죠. 어허, 그래요. 그리고 뭐 착각하지 마라. 뭐, 네, 그런 거. 어, 그럼 약간 그 상 친구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갔다가 와가지고 약간 후회하는 편이에요? 항상 미안해, 다시 만나게 됐어. 끝났는데 저는 근데 제 선택은 항상 옳은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어. 그냥 네. 연애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꽁냥꽁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다 좋아합니다. 모두의 사랑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아 약간 이제 딱딱 갈라주고 이제 정해주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정은 친구들이 알아서 하는 편이었다. 아, 네. 답답해서 이제 그 상담하는 시간을 좀 줄였어요. 아, 많이 하는 편이었나봐요? 그 상담해줄 때 이렇게 어쨌든 저 성인이니까 이제 술을 먹잖아요. 네네. 근데 술이 아까워요. 뭔가 그런 데 쓰이는 게. 제가 술 진짜 1년에 한두 번 먹거든요. 어. 근데 그럴 때 항상 애들이 울면서 뭐 헤어졌대, 뭐대 하는데. 아, 결과 똑같으니까. 항상 지금까지 사귀고 있어요, 다. 모든 아~ 사람들이. 내가 쟤 때문에 왜 시간을 썼지 이렇게. 네, 어허. 맞습니다. 프로 상담러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궁금한데? 또 모쏠이시기도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모쏠이니까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좀 좋아요. 어, 상담했어요. 이제 여자분이고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 남자라는 차이가 좀 있고요. 연애 로망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나 이런 연애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저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분간 하고 싶지 않나? 네. 연애에 싫습니다. 싫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 사장님이 듣고 계신가? 저는 사랑 싫고 저는 돈 그리고 커리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야죠 사실. 네. 맞습니다. 한창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비참 스페셜 너의 의미. 일단 박문성 의원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네. 사연 온 거예요? 7564님 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수로 개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요. 호감 있는 동료가 오늘 샴푸 냄새가 좋다고 합니다. 내일도 개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하는 걸까요? 개 같다는 의미 말고 좋은 쪽으로 해석 가능할까요? 호감 있는 동료가 어 샴푸 냄새가 좋다고 한다. 개 샴푸. 개 샴푸 냄새 좋죠. 괜찮아요. 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좋은 의미일까요? 근데 저는 개가 실제로 샴푸를 바꿔도 개한테도 좋다고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이분이 개 같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개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이다. 어, 개 같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개 같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도 그 정도 알아들어요. 네. 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네. 반인 반견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개 같다는 말을 우아하게 한 거잖아요. 아니 돌려서 얘기 안 하는구나. 금수 같다는 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걔한테도 그런 말을 한다. 근데 그렇다 그 사람이 걔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걔한테도 걔가 샴푸 우리 뭐 복수라 뭐 걔 샴푸 바꿨네 냄새 좋당 이렇게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칭찬을 금수에게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칭찬 정도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마라. 네 본인이 진짜 실제로 개였어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다. 제가 보기엔 더 강하게 때리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냥 그건 금수란 얘기예요라고 하는 게 더 가벼운 얘기인데 돌려봤더니 얻어맞은 거예요. 그죠? 너 개대봐라 이런 것 같은데. 예. 동급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되게 과학적으로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회오리치기. 자, 그럼 다음 거 유엔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1134님 퇴근길에 재래시장에 들려 꽈배기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꽈배기를 드시던 아주머니께서 절 보시며 꽈배기 참 잘 드시게 생겼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칭찬 맞죠? 여자들 눈이 정확하다던데 꽈배기 잘 먹는 거 어필하면 여자분들에게 인기 많아질까요? 이 뭔 소리죠? 꽈배기를 잘 먹는 게 인기를 많아질 수...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이 옵니다. 유현 씨. 네. 적응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뭐 어필 포인트가 되나요? 꽈배기를 잘 먹는 게? 근데 이 사실 이 사고 회로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꽈배기... 이게 무슨 상관관계? 얼굴에 기름이 많다는 얘기인지.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주머니들께 인기 많으면 좋은 거가 좋죠. 약간 좋을 수 있다. 사람 좋다. 사람 좋다. 어, 사람 좋다. 사상이 글러먹었다. 사상인데 어, 네. 꽈배기 잘 먹게 생겼다. 약간 범죄 도시에 꽈배기 먹고 그런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좋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장희수 씨랑 또 마블리랑 이렇게 꽈배기 먹는 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죠. 네. 뭐 그런 신 얘기하는 건가? 10만 원 나왔었네 그때. 네. 8만 원인가. 하여튼 자, AOA의 단발머리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사고 회로가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치과. 그린라이트. 이게 이걸 그린라이트라고 봐야 되나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엄청난 빌드업이지. 네. 2부 네,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야, 8페이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오늘은 비참 스페셜 너의 의미 코너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에볼루션 인빈시블로 돌아온 김유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꽁트 연기로 만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계동 왕바리님이 보내셨습니다. 회사 생활이 무료해서 얼마 전 퇴근 후에 하는 회사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는데요. 옆 부서 여자 사원 한 분이 뒤풀이 자리에서 특히 저에게 관심을 더 보이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가입한 박문성 대리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 왜 연초에 모집할 때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바람이 분 거죠? 무슨 일이죠? 궁금해요. 알려줘요. 아, 그냥 여름에 살이 너무 찐 것 같아가지고. 아이, 좀 살이 많이 제가 쪘죠. 아니요. 절대. 딱 보기 좋아요. 살집 있어요. 푸근해 보이잖아요. 아, 근데 박 대리님. 우리가 나이도 모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맞죠? 그쵸. 궁금해요. 저 33인데요? 왜요? 너무 나이 들었나요, 저거? 아니요, 절대. 근데 저는 4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이긴 해요.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돼. 와. 근데 지금 입으신 그 곰돌이 티셔츠는 어디서 샀어요? 선물 받은 거예요? 궁금한데. 제가 샀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이거 별론가 이거? 아니요, 절대. 그냥 누가 선물한 건 줄 알았거든요. 곰돌이 취향이시구나. 박 대리님, 근데 혼자 사세요? 궁금하잖아요. 네. 저 혼자 살아요. 싱글인데 싱글. 근데 이거 싱글 티 나요? 아니요. 절대. 혼자 살면 좋죠. 자유도 있고.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주말에 혼자 뭐 하세요? 주말에 저 게임하거나 저 가끔 산책도 하고 그렇죠. 뭐 왜요? 이것도 별로예요? 아니요, 별로긴요. 그냥 주말에 뭐 하시나 궁금해서. 그리고 저도 게임 좋아하고 산책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언제 같이 그 게임 할래요? 저 심심하면 산책도 같이 하고요. 어디 싫으세요? 아, 살이 들렸어. 잠깐만 물 좀 마시고요. 그렇게 저희 대화는 끊겼는데요. 싫은지 어쩐지 답을 못 받고 끝내서 답답해요. 저한테 궁금하다면서 폭풍 질문을 퍼부은 이 여사원. 제가 별론지 이상한지 물으면 아니라고 손살에 치던 이분. 왜 저를 궁금해했을까요? 저에게 쏟아진 폭풍 질문은 뭐였을까요? 네. 자, 이 남자분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 여자사원은 자꾸 이제 뭔가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듣다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예. 그리고 뭔가 피하려고 그러고, 예. 이 여자 사원의 심리는 어느 정도라고 좀 느껴지세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관심이다. 약간, 네. 40대 중반으로 봤는데?
근데 질문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건 솔직히 조금 네 귀엽게 본 게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귀엽게 좋게 본 거다. 네. 오호. 질문 많이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오호.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가는 동선과 뭐 그런 걸 다 파악해서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 근데 관심 없으면 이렇게 그냥 아 저 사람 그냥 저런데 이러고 끝나지 않나요 보통? 계속 관심 없으면 아니면 빅 아 뭐, 모르겠어요. 모술 맞죠? 네. 아니 아니 근데 질문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관심 진짜 아유. 무술인가봐요 진짜. 어허. 이게 약간 그 마지막에 게임 산책할래요? 싫어요? 하고 물었는데 싫다는 답을 못 받아서 답답한데 사례는 왜 들린 걸까요? 사례 걸린 거는 뭔가 놀린 건가요? 산책까지는 하기 싫었나봐요. 그럼 이 남녀가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전 진짜 50. 50%? 반반이다? 네. 아 근데 진짜 진짜 싫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 싫으면 네 전 진짜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헛된 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유현 씨의 어떤 판단은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뭘 급했죠 남자가? 아니 갑자기 게임하자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그냥 그냥 이러고 끝내면 이제 여자는 더 궁금해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당을 했어야 된다. 너무 자꾸 갑자기 헉 들어왔다. 게임하자 뭐 이런 거는 좀 무리고 아니면 그냥 산책 정도로 가벼운 걸로 좀 시작했어야 됐다. 그냥 뭘 하자고 했으면 안 돼요. 하자고 하지 마. 아 그냥 얘기만.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아무리 봐도 너무 싫어서 꼽질려 버린 것. 네, 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그럼 상처받으시잖아요.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비참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문성 의원이 또. 네. 자, 9565님. 제가 요즘 교정 중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치과를 가는데요. 오늘 치과를 갔더니 의사쌤이 저한테 머리 하셨네요? 라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플러팅 맞죠? 치아에만 관심 많은 분들이 제 머리까지 세심하게 봤다는 거 이거 어떤 뜻이죠? 그냥 돈줄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돈줄이라서 비즈니스로 네, 당연하죠. 영업이다. 네. 굉장히 좀 이제 이 정도는 영업 멘트로 충분히 할 만하다. 제가 아는 병원은 그 안 오시면 전화까지 해주세요. 오실 때 됐다. 그럼 그거는 진짜 관심인 거잖아요. 이건 다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그 병원이 진짜 이런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많이 때문에 많이 하시죠. 예.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지는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른 병원이에요. 다른 병원. 전화 안 하세요, 저희 집은. 네. 아 오해를 살 뻔했는데. 네. 그래. 아버님께서 어느 쪽 종목이시죠? 아마도 정형외과. 아마도는 아마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형외과는 사실 영업할 게 딱히 없죠. 그렇죠, 다친 분들이 뭐, 오시는 거니까. 네, 많이 아프시지. 예, 예. 아마도. 네, 저희 집은 그 전화 안 합니다. 그래요. 가족의 영업 비밀을 공개했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정형외과에서 전화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네. 뼈가 그렇죠. 사고 나셨나요? 고객님 뼈 부러지세요. 고객님 뼈가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언제 다치시나요? 그렇죠. 네. 정형외과의 플러팅. 아, 병원 이름이 아마도냐고 하십니까? 아마도 정형외과. 그런 말이 되는데. 네. 종목을 모르시니까. 재조립하실래요? 뼈가 아프실 때가 됐는데요. 예, 한번 꺾어주셔야 되는데. 아, 교통사고 한번 나세요. 너무 아시죠? 큰일 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얼주관님 거 유연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얼주관님. 여사친이 뭔가 결정해야 할 때마다 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실까, 에이드를 마실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근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고르면 꼭 에이드를 마십니다. 이런 심리는 뭘까요? 은은하게 신경 쓰이는 고도의 플러팅 기법인가요? 어. 약간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네. 뭐 할까 이러다가 그 사람이 선택한 거에 반대로 간다. 약간 그 사람의 반하는 선택을 해서 약간 나의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플러팅 기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좋은데? 좋다고요? 약간 뭔가 한번 신경 쓰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예. 반골 기질로. 어.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너무 많이 봤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자아 분열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려웠네요. 그렇죠. 이 고도의 플러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가능성 조금 있을 수 있다? 아니 없습니다. 없다. 네. 이건 아니다. 네. 어 그딴 건 없다. 그냥 짜증 난 것 같아요. 저 짜증 날 때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멤버들이 언니 오늘 아이스티 마시지 하면 저도 그냥 기분 안 좋으면 아니 안 마시는데 이러고 딴 거. 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아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싫은 맞아. 거예요. 앞에 걸리는 거 그냥 어.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인상 아, 그럼... 안 좋지 않은. 아니 사이 다 좋아요. 저 오늘 멤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왔는데. 그 메뉴도 제가 진짜 어필할게. 제가 멤버들이 음료 그건 인성질이래. 제가 항상 메뉴 다 수집해서 이렇게 어플로 시킵니다. 네. 어 멤버들한테 화풀이하는구나. 아닙니다. 심하네. 멤버들한테 인성질을. 나경이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끝나고 대표님 호출 확정. 아, 나경이, 아, 나경이, 네. 왜요? 아, 나경이가 최근에, 나경이한테 한번 배달을 시켜봤어요. 예. 메뉴를 시켜봐라.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메뉴 누락시키고 제가 시킨 거 아무것도 안 오고. 어. 네, 그래서 화냈습니다. 뭐라고 화냈어요? 너 왜 이것도 못해? 근데 그랬더니 언니 미안해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내가 시킬게 하니까 나 같아도 이러면 화가 날 것 같아 미안해 그랬어요. 귀여워요. 아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기 한번 잡았네요. 근데 나경이는 다른 걸 잘하니까 이런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 다른 건 뭘 잘하죠? 춤 노래 뭐 잘하니까. 네. 아 본업을? 아니 본업을 잘하고 좀 본업 외에 좀 약간 열심히 해야 아니야 나경아 미안해. 아니 그냥 근데 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말도 이제 잘해요. 어 방금 군대 선임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나경이 화이팅. 네. 그렇군요. 자 과연 실수였을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 것만 근데 안 오긴 했어요. 오호 과연 실수였을까. 실수였을까. 자 포장 실패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고도의 플러팅이 아니라 그냥 어 인성질이다. 네. 그분 성격이 좀 성격이 기분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네, 저도 성격 안 좋다는 얘기를 듣긴 하거든요. 잘 그러면 비슷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성격이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소리 듣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되게는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격이 실제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격을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 중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건가요? 성격이 안 좋은 거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자 과속 스캔들 OST 중에서 아마도 그건 듣고 돌아옵니다. 내 메뉴만 안 오면 열받죠 사실. 아 많이 열받지. 나 혼자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참기 힘들죠. 오늘도 황병기의 미궁. 모르죠 황병기의 미궁. 황병기가 뭐예요? 황병기 그 가야금 명인이실 텐데 그 되게 무서운 귀곡성 뭐 이런 하시는 분. 저희 대표님 성함이 정병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로 치고 황병기라고 하시는. 가야금이 아닌가? 검은 건가? 가야금 맞는 것 같아. 그치
진짜 무서워 밤에 들어. 다음에 나올 때 투블럭하고 나올 때. 아 안돼요. 정말. 옆에 스크래치 막 나오고. 저 그 머리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조규성님 머리. 아 요새 어, 조규성. 조규성 멋있잖아, 선수가 요즘 거. 머리 묶고 나오는 네. 그거요. 레게 스타일 네. 돼가지고. 레게를 좋아. 근데 머리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 머리요? 레게 머리? 네. 요즘은 레게. 그 사진 찍힌 걸 봤어요.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하고 싶다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아니야 저. 근데 그건 다음 머리로 그걸 하고 싶다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저 그러면. 진짜 네 무대를 할 수 없어요. 울 것 같아요 진짜. 다음에 진짜 센 컨셉이면은 가능도 하겠네요. 아 근데 확실히 함성 소리가 와 조규성이 크더라 되게. 오. 일단 이강인이 가장 손흥민 이렇게 둘이 이건데. 저 이강인 선수 완전 좋아해요. 요새 뭐 엄청 사랑해 네, 좋아해. 너무. 이강인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어렸을 때 모습이 아, 귀여워가지고 맞아. 그것 때문에 너무 귀엽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네. 귀여운데 또 잘하니까 최근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 맞아요. 근데 요즘 막 그러는데 딱 이렇게 얼굴은 여전히 아이 같은데 옷을 딱 벗으면 이제 어른 돼가지고 막 아, 그래 그 확 굳혀 있잖아. 그런 식으로 멋있어요 멋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비참 스페셜 박문성 의원과 또 유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단발로 변신한 유연 씨고요. 이것 때문에 또 하루에 한 번씩 운다고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투블럭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 자 그러면 쌀국수엔 고수님 거 박문성 의원 소개해 주시죠. 제 장녀는 MBTI가 I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앉아있는 제게 제일 먼저 수저를 놔주더라고요. 아이들의 플러팅은 예쁜 옷 입기처럼 사소한 거라던데 옆자리도 아니고 왜 굳이 테이블 너머에 저에게 먼저 줬을까요? 슬슬 고백을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사람한테 수저를 먼저 놔줬다. 옆도 아니고. 왜 나냐? 이거에 이제 플러팅 아니냐? 그린라이트 아니냐?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하나하나가 큰 벽같이 느껴져요. 너무 다 아 이거는 쉽게 대답하겠지 하고 계속 읽는데 네네. 다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허! 이걸? 여기서 결론이 나버리죠. 예. 왜 그랬을까요? 짱녀. 짝녀 이제 짝사랑하는 사람 MBTI가 I인데 더군다나 네. I라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너무 I가 I로서는 너무 외향적 행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숨이 턱턱 막히는 사연. 수저를 먼저 놔주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전 그냥 남자들은 보통 와가지고 수저통 근처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빼가지고 놓기도 그냥 막 이렇게 나눠주죠. 예. 네. 이게 한숨까지 쉬어야 되나요?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네. 그냥 빨리 배고프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빨리 밥 먹자. 네, 빨리 밥 먹자 그냥. 유현 씨 언어 1등급이었죠? 네. 근데 말문이 막히죠. 근데 제가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긴장하고 왔는데 진짜 그것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네, 말문이 막힙니다. 네. 예. 황무선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수저를 줬을까? 이게 지하철에서 왜... 어르신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 똑같죠. 아, 거기서 제일 노안이기 때문에. 네. 네가 제일...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저는 저는 음식이나 뭐 줄 때. 딱 보고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인 그쵸. 것 같아요. 이거 동갑이고 같은 동기인데 제일 늙어 보이는 사람부터 준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저희는 사회 본능이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해결책을 갖고 있죠. 아. 저희 언어 1등급이 아닌데도 네. 예, 남자들끼리 생활 많이 하면 이런 거 알게 됩니다. 아. 많이 배우셨죠. 네. 예, 장유유서, 예, 노인 공경.
8787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8787님이 여사친이 저보고 너는 코알라 닮았어라고 하더라고요. 코알라 되게 귀여운 동물이잖아요. 이거 저보고 귀엽다는 건가요? 코알라 닮았다. 이거는 야, 코알라 닮았어. 어떤 의미일까요, 이현 씨? 코알라 좀 어렵다. 네. 코알라 곰돌이 닮았다 하면 진짜 호감인데. 곰돌이는 아, 곰돌이다. 네. 어, 코알라. 근데 또 막 바퀴벌레 닮았어. 이거는 싫어한다는 말이잖아요. 바퀴벌레는 당연히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사람한테 하겠어요? 근데 코알라는 되게 예. 어려운. 근데 이거 저 이건 진짜 근데 좀 호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호감인 것 같다. 약간 진심. 아, 채팅창은 어쨌든 일단 금수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크게 그리고 이제 꽐라를 얘기한 건데 네가 잘못 알아들은 아~ 거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손도 좀 잘라라는 얘기가 오고 손도 좀 잘라라가 오고 있고 손톱이 길죠 코알라가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예. 코만 코알라만 하다 너, 나 나무에서 볼일 볼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아 근데 전 진짜 이거 호감 진짜, 호감이다 진짜게 호감 진짜요. 진짜. 진짜요. 아, 그래요? 저희 채팅창의 남자분들은 피부가 시멘트 톤이다.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PR을 해요. 예. 호감이다? 그래도? 네. 아, 근데 진짜 호감 같은데. 이게. 호감이다. 네, 코알라 닮았다. 헛된 희망을 주네요. 아, 저... 어떤 남자가 유현 씨한테 코알라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코알라 얼굴이 잿빛이다 이런 느낌 아, 잿빛 코 네 코 아 네 진짜 말문이 막히네요 너무 그렇죠 아 언어 1등급도 비참해서는 막힙니다 자 그러면 뒷북 천진님 거 박문성이 소개해 주세요 회사 동료가 저에게 자기 셀카 사진을 아무 코멘트 없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주지 하고 봤더니 뒤에 조그맣게 제가 있네요. 일부러 저랑 같이 찍은 걸까요? 이 사진을 왜 준 걸까요? 셀카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셀카를 찍었는데 그냥 나한테 멘트 없이 보냈다. 근데 이제 보니 자세히 봤더니 내가 뒤에 조그맣게 걸려 있더라. 예, 이거는 뭔가 플러팅인가요? 이거 나 너랑 같이 찍었어. 너 걸고 찍었어. 이런 느낌인가요? 유현 씨 어떻게 보세요? 비켜주세요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좀 꺼져. 걸리적거렸다. 아. 다음에 피해주라. 끼끼파파 좀 네, 해라. 네. 너 때문에 사진 망쳤다. 아, 뭔가 근데 아, 아닙니다. 뭐예요? 아니, 저 계속 네. 뭐예요?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네. 예? 네? 이분이 네. 다음부터는 좀 비켜라. 네. 눈치 좀 챙겨라. 그래도 이렇게 굳이 사진을 보내는 거는 관심이 아닐까. 채팅창은 디지털 쓰레기 너한테 버린 거라고 하시면 에이 디지털 쓰레기도 있나요? 지우려다가 야, 없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비하를 하네. 디지털 쓰레기가 뭐야. 그냥 지우면 되는 거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휴지통으로 저장돼 있나? 뭐 그럴 수도 있. 야 디스라는 용어는 처음 보네. 그죠? 디지털 쓰레기. 예, 디지털 트래쉬. 예, 너는 전만한 사람이야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거는 뭐 좀 비키란 뜻이죠. 멘트도 없이 보냈다는 거. 셀카 찍을 때 얼쩡거리지 마라.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셀카 찍을 때 누가 이렇게 뒤에 걸리면 짜증 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도 항상 찍을 때 멤버들 걸리면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찍어서 나오라고 하거든요. 멤버들인데도. 아, 네. 너 왜 자꾸 걸리니? 네, 그러니까 아, 나 지금 살 찍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심리이지 않을까. 여기 유현 씨가 많네요. 네. 꽤 많네요. 제 사연 같네요. 예, 유현 씨가 꽤 많네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에이드 고른 에이드 고른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평을 못했구나. 잘얘기해가지고 아하, 나경아 좀 나와. 실화였네 이게. 나경이 수민. 예. 자 그러면 다음 9602님 거를 또 유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9602님, 나름 친한 여자 동기 생일에 커피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마셨다면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자기 셀카를 보내더라고요. 사진을 보낼 거면 음료 사진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얼굴을 찍어 보낸 걸까요? 이건 무조건 호감 아닌가요? 오. 친한 여자 동기 생일에 보통 이제 이런 거 동기 정도면은 기프티콘 커피 보내줘. 이런 거 하나 보내는 경우 있죠. 근데 잘 마셨다면서 자기 셀카를 보냈다. 이거는 사귀는 사이에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 이건 사귀는 것 같다? 네, 완전. 오, 이건 고백각이다. 네, 네. 이거는... 네. 오, 요거는... 모든 사연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는 근데 진짜... 네. 네, 뭐... 그래요? 하나 더 줘일 수도 있겠는데... 아, 하나 추가로 보내라? 근데 전 이건 진짜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건 괜찮은 네. 거다. 이거는 가능성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재미가 없네요. 가능성 있으니까. 예, 가능성 있으니까. 예. 후기 이벤트 장인이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돈줄 잡았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콘헤드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저는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데요. 제가 쓰는 모자 색깔이나 디자인이 바뀌면 그걸 알아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쓴 모자는 어디서 샀냐고 꼭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건 분명 모자가 아니라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 모자가 좀 바뀌면 금방 안다. 머리 바뀐 거 알아보는 것보다. 그래요. 모자 근데 어디서 샀냐고 알려달라고 연락이 온다. 좀 사실 그냥 모자 바뀌었네? 와 잘 어울린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샀는지 그 좀 알려줄래? 링크 좀 보내줄래?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이것도 제 얘기 같은데 저번 주에 혜린이라는 멤버가 저한테 모자 바뀌었냐고 모자 그 링크 보내달라고 제가 사겠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진짜 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샀어요. 아, 그건 진짜 그냥 구매 욕구다. 네. 아 마음에 들어서. 네. 어 혜린 씨 사연이네요. 네, 혜린 씨 혜린이구나. 어허. 그러네요. 그럼 뭐 이거는 그 물어보고 뭐 자기 남친 사준 걸 수도 있고 그죠? 정보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이거는 네. 예 모자를 잘 고르시나요, 유연 씨가? 제가 특이한 모자를 좋아해요. 특이한 모자. 어떤? 근데 멤버들은 다 군밤 장수 같다. 막 공항 도둑 같다고 하더라고. 공항 도둑? 네. 공항 도둑은 뭐죠? 모르세요? 공항 도둑이요? 아, 그거 몰라? 저만 아는 건가요? 공항 도둑. 그럼 막 아 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막 공항에 다들 난리 났어. 공항 도둑? 공항 도둑.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그럼 밈이 있나요? 네. 막 아, 나홀로 집에? 아~ 나홀로 집에? 어... 아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하지 말래요. 아, 그래. 예.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들 저한테 정보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 약간 특이한 모자를 또 좋아하시는 네. 편인데 또 소화를 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모자에 그냥 관심이 있는 정보성이다. 네. 자, 근데 저는 다음. 모자가 되게 잘 안 어울려요. 어. 어떤 모자를 쓰면 좋아요? 캡 모자요? 아니면 어. 번거지요? 다 안 어울려요, 다. 얼굴이 조금 이제 예, 약간 어. 얼굴 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 네모난 형이고 좌우로 조금 길어가지고. 근데 번거지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아, 확 눌러 쓰는 아, 네, 거래요? 아, 네. 저는 여기까지 내리거든요. 아, 안 어울릴 수 최대한 가려라? 네. 여자분들 얼굴이 작으니까 번거지 쓰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박문성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좌우가 넓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이게 넓으니까 캡모자를 써도 여기가 이렇게 아~ 나와 있고 번거지를 써도 이제 만화같이 돼. 둘 이상이죠, 둘 이상. 어, 궁금해요. 둘리가 모자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씌워야 괜찮을까요? 아 귀여운데요? 둘리라고 생각하니까 수영모스래요. 헬멧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중세투구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꽃갈모자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까 내 얼굴을 거의 삼각김밥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삼김으로 지금? 그렇죠. 예. 방동면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배요요 계란님 거 소개해 줄까요? 유엔 씨가. 배요요 계란님.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 그 애는 나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너처럼 옷 입는 거 좋아. 너 옷 너무 예뻐. 너 옷 나한테 버려. 나중에 생기는 네 옷은 좋겠다. 네 옷 다 입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옷 잘 입는다는 의미를 넘어 마지막 호감 표시도 섞인 것 같은데 호감의 뜻 맞나요? 옷을 잘 입는다. 일단 본인이 옷 잘 입는다고 약간 어필한 거죠, 그죠? 저희한테 자랑한 거고. 네. 네 옷을 나한테 좀 버려라. 네 여친은 네 옷 다 입을 수 있어서 좋겠다. 이 여자도 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말을 이렇게. 왜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 잘 입네 이러면 되는데 나중에 생긴 네 여친 좋겠다. 약간 뭐야 여자친구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요?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오해 소지 있다. 네. 플러팅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제가 저 팬분들한테 이 얘기를 사실 많이 하긴 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옷 입으시는 거 좋다. 여자친구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 팬한테 옷 저한테 버리세요 이런 얘기 하나? 아니 보니까 유현 씨가에 맞네. 아, 어디서 사셨어요까지는 해본 적 있어요. 아 진짜 팬한테? 제 스타일이다. 네. 제 스타일인데 어디서 사셨어요? 네. 남자 팬한테? 네네네. 저한테 버리라고 는 안 했고.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분한테 막 호감이 엄청 많고 이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호감이 많아요. 호감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팬으로서, 팬과 팬스타로서. 네. 예예. 아, 상처받지 마세요. 네네. 아, 진짜 진심에서 물러나서 옷이 진짜 예뻐서 한 말이긴 해요. 네네. 전부 유연이 사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근데 아무튼.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거는 솔직히 좀 호감 표시이지 않을까? 호감 표시일 것 같다. 네. 아 원래 호감 있으면 막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해요? 좀 장황했어요. 저 하트 시그널 애청자라서 네네. 많이 봤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지더라고. 막 괜히 쓸데없이 네 옷 나한테 버려 이런 말까지 하는 거는 호감이다. 하트 시그널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장황해지는 거. 네. 그렇군요. 네 여친은 좋겠다. 이 말 자체가 좀. 네 옷 다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반대 의견 있습니까, 박무성 의원? 이건 호감이다. 뭐 특별한 가게 같은 데서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 뭐 동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되팔 수 있는 곳. 예. 되팔기 위해서. 버려? 나한테 버려. 내가 팔게. 이런 분들 한 10분 잡으면 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버리라는 의미구나. 아닌가요? 버리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입겠다 아니면 팔겠다. 둘 중에 하나죠. 업계 용어. 아, 예. 당근. 그렇죠, 그렇죠. 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건 전 진짜 80%. 80%나 된다? 오. 이거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로운 부산 솔로님 거 소개해 주시죠. 방무성이. 회사 여직원이 저를 빤히 보더니 옆모습 보니까 약간 80% 모자란 강동원 같으세요.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강동원 같다는 거니까 이게 칭찬 맞죠? 잘생겼다는 뜻 맞는 거죠? 80% 모자란 강동원. 이게 80%는 강동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80이 빠졌다는 거예요? 80이 빠졌다는 거죠. 80% 모자란. 강동원스러운 게 20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의 저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도 그냥 눈, 코, 입 있으면 50 닮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 강동원. 그죠? 수학적으로 치면.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 이거 진짜. 익명으로 할게요. 예. 익명의 어떤 분이 이제 마유라는 멤버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예예. 그 멤버한테 너는 옆모습이 손예진님을 닮았다. 예예. 앞을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유한테 옆모습 손예진 앞 보지 마, 앞 보지 마. 그래서 이렇게 마유야 미안해. 근데 야. 온 세상이 김유현이네. 네, 사연이 다 김유현 사연으로 통해버리네. 그래요. 세상을 향한 난사를 하고 있어. 저희 무대 때 마유가 옆모습으로 많이 해요. 아. 언니, 듣고, 네. 언니 나는 옆모습이 예뻐 이래요. 귀여워요. 본인이 봤을 때 진짜 그런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예뻐요. 어 다음에 올 때는 유엔 씨 레게 머리로 오자. 네. 투블럭은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예. 어 그래요. 채팅창에 사이드 예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누군지 익명으로 네. 해놓고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성함이 병기님. 아, 대표님도 아니에요. 근데 아, 전통활 전통병기 활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때 머리 이렇게 하고 온 것도 생각나네. 아, 근데 진짜 옆모습이 예쁘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옆모습 손예진 씨. 이것도 약간 80% 무당 강동원 같으세요. 이것도 같은 말인 거잖아요.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할 강동원. 그렇죠? 네, 이할 강동원. 이할. 근데 강동원 씨의 옆모습은 엄청난 콧날도 그렇고 네. 그렇죠. 20%여도 엄청난 것 같긴 한데 마유도 코가 진짜 높아요. 저 마유 씨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야 정말. 근데 마유 진짜 마유는 앞모습도 예쁘죠. 근데 그만 밟으세요. 네. 사랑해 마유야 장난인 거야. 지신 밟기도 아니고 20% 강도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래요. 이렇게든 요거는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네 제가 생각해서 마유도 예쁘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 마유 그만 마유만 지금 계속 쥐어짜고 마유네즈라고 하시면서 마유네즈 쥐어짠다고 계속 마유 울지 마유 울지 마유 네 마유 네 이번에 마유 데뷔했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 아 강동원이 아니라 강도 1 아니냐고. 자, 유희진님 거 하나만 추가를 했어요. 유희진님 거. 유희진님, 짱남이 자기는 음료 마실 때 다른 사람이랑 빨대 같이 써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더니 저 보면서 너랑도 쓸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플러팅 아닌가요? 어? 다른 사람이랑 빨대 같이 써도 전혀 상관없다. 너랑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저희 멤버 한 명이 감기 걸렸는데 예. 오늘부터 약간 목이 시원찮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감기를 옮기면 그 사람이 좀 낫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낫어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곽연지입니다. 저희 막내. 아하. 그 음료를 왜 뺏어 먹었어요?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사니 같은 방이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은데 네 빨대를 같이 썼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걸렸어요. 아하 그래요. 오늘 실명 토크 대단하네요. 멤버들 홍보가 잘 네, 됐습니다. 아, 네. 많이 아이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노린 거예요. 사실 뭘 노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서 아니에요. 이 멤버를 디스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알아가라고 제가 한 명 한 명씩 에피소드를 생각해낸 겁니다. 이제요? 짜여진 저의 이걸 노렸다고? 빅픽처입니다. 아 빅픽처였다. 네. 한두 명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이 실명을 다 깠어. 근데 마유 옆모습 궁금하지 않으세요? 손님 그만 마유 그만 마유 그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분이 더 많아. 어 오늘 출전하지 않은 마유가 바이럴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네. 인빈 씨를 너무 궁금해. 마유님 보고 싶다 갑자기. 예. 어 마유 옆모습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찾아봐야 되겠다. 예 감기 연지. 네, 연지. 오늘 원고 유연이가 썼나요?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멤버 PPL 처음 본다고. 어 우리가 플러팅 당하는 것 같아.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거죠. 페이지 11페이지 네. 광고도 보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자, 오늘은 비참 스페셜에 트리플S의 유연 씨를 초대해서 박문성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뭔가 희망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뭔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떻게 흘러간 건지. 방원생 오늘 좀 총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류현 씨하고 방송을 했는데 마유 씨만 기억에 남는 방송이. 예. 뭔가 멤버들 얘기를 다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도 등장했던 것 같고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트리플 S에 대해서. 나연 씨는 일단 커피 그 일단 뭐 실수 그리고 나경 씨가 주문 실수 그죠? 주문에서 맞아요, 빠뜨리고 맞아요. 마유 씨 옆모습 미인 연지 씨가 이제 감기 예 네. 그래요 정병기 씨 바이럴이 예 바이럴 장난 아니었어요 예 홍보 미쳤다라고 인빈시블은 히 예 아 기억 계속 나올 것 같아 히는 예. 집에 가면서도 히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진짜 사실 슬펐거든요. 머리 때문에? 네, 진짜 슬펐어요. 네. 언제 근데 자르셨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잘랐어요. 한 달 전인데 아직도 슬퍼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 시작해가지고. 네. 오늘 처음 직캠이 나왔는데. 네네네. 네.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음방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눈물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진짜 슬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프다가 라디오 왔어요. 끝나고.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근데 친구들의 실명을 깐 거예요? 아. 저희들도 당해봤. 네. 아니 오늘 근데 제가 슬퍼하고 있는데 채연이가 굳이 제가 엄청 웃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틀면서 막 웃으면서 언니 연기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거 대본 보더니 막 언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룰 거 아니야. 아 진짜 옆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네. 와 채연. 채연 씨가 막타로 당하네. 옆에서 이렇게 눈물이 고여있는데 아 오늘 세상이 미운 상태로 여기 왔구나.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하자면 이제 토네이라고 있어요. 네. 네. 끝이에요. 토네이 미공과 미공으로. 이것도 궁금하시죠? 뭐예요? 토네라는 그냥 사람이 있어요. 저희 팀에. 아니 뭘 이렇게 이름이 코토네. 미끼를 줘야죠. 없어요. 토네는 코토네예요. 아니 뭐 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토네까지. 아니 있다는 것만 행위에는 특징을 얘기해. 뭔가 뭔가 특징이랑 뭐 나의 열받은 포인트를 얘기해줘야죠. 토네요? 예. 없어요. 그냥 토네는 토네. 그냥 뭔가 토네는 그냥 그냥 사람이다? 네. 그냥 토네는 토네. 토네 이러면 진짜 서운해하는데. 특징 없다. 네. 아니에요. 특징 없는 게 아니라. 아 맨날 울어요. 맨날. 맨날 울어. 진짜. 아 네. 맨날 운다. 네. 맨날 운다. 토네는 토네다. 네. 토네는 알겠습니다. 토네. 코토네입니다. 코토네. 토네. 토네가 아니라. 아하. 자 그러면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에볼루션 활동도 응원하고요. 자, 방무성 의원도 다음 주에 뵙겠고 네. 유현 씨도 다른 코너에 또 배텐에서 또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힝, 인빈시빌 오늘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이거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프닝 송으로 틀었는데 끝곡으로도 한 번 더 띄워드리면서 유현 씨와 방무성 의원 보내드립니다. 자,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이는 세상이 밉다. 단발 예쁜데 왜 그러세요? 예쁜데 잘 어울려요.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물론 긴 생머리도 예쁘 같긴 한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선 찍어야 되나요? 네. 기념 느낌으로 하나 찍었습니다. 네. 찍으면 되나요? 가운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혹시 시그니처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아, 뭐야? 저희 곡이 다이아몬드. 아, 아 그럼 시그니처 아니에요? 아, 네 지금부터 시그니처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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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머리 합성 가능?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안녕히 계세요. 네. 가까이.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트리플S 에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비시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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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검색해봐야겠다. 노래 좀 듣고 나. 노래 듣고 싶어. 이거 노래를 틀어봐야겠다.